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은 돼지고기 큰 덩어리를 꺼내다가 숭숭 썰어 놓고 저기 김장 김치를 썰어 놓고 양파를 많이 넣어서 또 거기다가 이제 당면 대신 또이 떡볶이도 좀 넣었어요. 팽이버섯하고. 그래서 제육 김치 제육 그 떡볶이에요. 김치 제육 떡볶이. 떡볶이가 들어가니까 밥을 따로 안 먹어도 좋겠네요.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춧가루, 고추장 제육을 안 하고 굴소스하고 또 간장하고 참치액젓을 넣어가지고 약간 새콤달콤하게 국물 소스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거기다 김치를 올 봄에 만든 김치를 넣고 머위를 좀 넣고 양파는 집에 농작물로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양파를 좀 넉넉하게 깔고 피망, 파프리카 좀 넣고 붉은 고추를 넣어서 칼칼하게 매운맛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식초가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아요. 피곤할 때이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도 기가 막혀요. 아유, 참 건강한 음식이 됐네요. 팽이버섯하고 양파하고 김치, 봄김장 담아놓은 걸로 지금 네 포기를 깔았어요. 밑에다 양파를 한 대여섯 개 깔아서 깔고 그에다가 큰 돼지고기 덩어리를 스문스문 썰어서 넣어서 빨리 먹고 싶네요. 아, 맛있겠어요. 밥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 그냥 떡볶이가 있으니까 같이 한 접시 먹어도 좋겠어요.